투척! 설마? 설마? 설마 템 낭비? 설마 시체가 그래도 계속 탐색이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구워버리는데? 자, 저는 템을 템을 낭비했습니다. 예. 그래도 시체를 구워버리면은 시체 이 타겟팅이 안 되고 그냥 밑에 것만 찍힐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제 노경이 겹쳐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분명 막 휠, 저 화살표 표시도 나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뭐 따로 되는 건 없어요. 아, 미치겠네, 이거. 여기 깔려있거든요, 노경? 환장하겠네, 진짜. 버려, 버려, 버려. 안 먹어. 들어서 안 먹어. 내가 치사해서 안 먹는다, 내가, 씨. 내가 들었고 치사해서 안 먹고 그냥 독버섯 밟으면서 간다. 자, 좋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서 인벤 확장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하루 쉬고 와야 되니까, 하루 쉬고 총 만들고 뭐 그러고 와야 되니까 빨리 돌아갑시다. 네, 3년상 치러주면은 시체가 썩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 게임에서 기간을 계속 버티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고 싶진 않지만. 자, 쭉쭉쭉 쭉쭉 가서 바로 요 위죠? 아닌가요? 설마 막 끝까지 온 거 아니야, 여기? 아, 여기 거기다, 그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 경계. 여기죠. 여기가 저의 주둔지인데, 자, 문제는 하루 더 버틸 세팅을 해놔야 돼요, 이번엔. 아까 같은 사태가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공사를 조금 하든가, 아니면 지금 진짜 옛날 집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버섯부터 쓰겠습니다, 버섯. 자, 버섯, 이상한 버섯 두 개. 그리고 여기선 썩은 버섯 못 쓰네요? 저 괜히 얻었나? 아, 조금 모자른다. 썩은 버섯 다 갖다 버릴까? 그리고 작업대. 자, 수리부터 해야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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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 그리고 단발 샷건이 있구나. 어, 수제 샷건이 그건데 테이프. 아, 테이프 저기 남는데 쇠 파이프가 필요하네. 쇠 파이프는 없어요. 이건 지금까지 파는데조차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안 하는 이상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왔잖아. 이제 바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근데 하필 이럴 때 바늘이 없어. 하루 버티고 바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사할 준비하자. 어쨌든 공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결혼반지 이거, 이게 아이템이란 말이야? 배야, 결혼반지 이런 게 그냥 단지 파는 아이템일까요? 중요템들을 여기다 놓자. 근데 제 배야 어디 갔어요? 잠깐만, 뭐야? 내가 팔았을 리가 없는데? 제 배야 어디 갔죠? 왜 안 보이죠? 뭔가 이상한데? 자, 이 집을 요새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바리게이트 치고, 제가 볼 때는, 아, 여긴 문이 없으니까 여기 말고, 아까 여기에 문 수리 되는데 없나, 어디? 탁자로 여기 틀어 막고, 여기 막아버릴까? 그리고 여긴 너무 뚫려있어서 안되고. 아, 기본집. 아, 오케이,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바리게이트 치겠습니다. 땡, 땡, 땡. 그리고 요 아래는 역시나 바리게이트를 쳐야 되는데, 자, 통나무 두 개 분해해야겠네요. 근데 여기 톱에는 과연 연료가 들어있을까요? 첫집까지 가고 싶진 않은데 과연 돼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무 자르는 톱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남요? 저기 있다. 나가서 여기죠? 톱. 연료 70 있네요. 통나무 두 개 다 넣고 잘러, 잘러, 잘러. 아, 연료가 살짝 모자르는데 가솔린을 여기다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딱 챙기고. 아, 배아는 한몫을 늘려준 아이템이에요. 아, 대단한 아이템이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아가 그렇게 쓴 아이템이구나. 여기서 그냥 팔면 되나?
언제나 느끼는 건데, 이 내가 걷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요, 되게. 배야, 노멀에선 그냥 오븐에 넣어버리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좀, 이, 각도 바꿀 순 없나? 꼭 이렇게만 끌어야 되나? 모르겠다. 일단 냅두고. 자, 농성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배터리 키고 올게요. 원래 8시부터 키는 게 좋겠지만, 그냥 지금 킬게요, 저는. 자, 켰습니다, 발전기. 예, 지금은 이게 난이도가 보통이라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쭉 즐긴다. 그런 느낌의 페널티는 그 시체. 고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면 되는구나. 오케이, 밀어. 밀어서 조금 바꾸고. 됐어. 이걸로 딱 막어. 됐다. 아니요, 일부러 안 옮겼어요.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하기로 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좀 밝게 가운데다. 가운데다 놓고, 됐어. 여기서 이제 밤을 지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은 됐고, 바리게이트도 쳤으니까 그렇게 많이 뭐가 오진 않겠죠? 여기서 뭐 템점검 같은 거나 좀 할까? 판자 못. 오케이, 됐네. 자, 요렇게 오늘 하루 버티고, 그다음 이제 다음날 되면 해야 되는 게총 재료 사서 총 만드는 거, 그총 가지고 그 아래쪽 마을 가야 되는 거, 그다음 마을 아까 부수던 문다 부수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옆집 확인하고, 그렇게 두개 남았죠? 자, 배송 서비스가 있다고요? 알콜 한 개에 옮겨준다고 텐들을? 대박이다. 오, 그럼 나중에 그걸로 옮겨야겠네요. 개대박이다, 그거. 알겠습니다. 알아두고 나중에 가능해질 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은 시야가 바뀌고 이런 게, 약간 막 주변이 노래지고. 이런 게 신기해. 자, 회복은 이따 몸 나오면 쓰겠습니다. 지금 피가 얼마 안 달아있거든요? 근데 회복을 쓰면은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차니까 아까우니까 이따가 좀 위험해지면 쓰고.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그래도 좀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 아, 이거 왠지. 왠지 이거 불 하나 켜지는 그거 같은데, 느낌이. 오늘. 이 랜턴? 이게 세 개야 집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나머지 꺼지고. 온다. 아우, 야, 그렇게 때리는 게 어딨어? 야. 야, 반칙 아니냐? 야, 반칙 아니야? 나는 안 되고 니는 되냐? 야, 이게, 이거 반칙 아님? 야, 이씨, 사기 아님, 이거?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창고에 자전거 배?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그게 사용템이었구나. 뭐야, 두 마리야? 뭐야, 지진! 지진이야! 탁자 밑에 숨어야 돼! 뭐야, 진짜 왜 지진? 뭐야, 아, 여기 부수고 있구나, 뭐가. 아, 위아래, 어떡하냐? 이두 마리 다 겹치면 난리 나는데? 위에 그냥 열고 처리할까, 저거? 아, 이거, 한신데, 지금 너무 이른데? 위에 그냥 밀고, 위에 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잠깐만, 일단 붕대 장착해놔야겠다. 이거 위험하다. 아, 붕대 안 갖고 있어. 아, 화염병 준비. 이거 두 마리를 같이 상대하는 거는 힘드니까 위에 거를 어떻게든 그냥. 아, 야, 여기서 닿는 게, 야, 개치사하다 진짜. 아, 야, 들어왔다. 야, 이거 창이야, 창. 어이, 조심. 아, 야, 사거리 넓은 거 봐. 아, 저 윗놈도 창인가 보다. 아, 야, 큰일 났다. 나 이거 죽었다. 아, 사거리. 아, 야, 나는 이 짧은 거 쓰고 있는데, 이씨. 도망도 못 치겠네, 이씨.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못 도망쳐, 못 도망쳐. 아, 진짜. 거지 같네, 진짜. 내 쓰레기, 나무판 대기 이거. 아, 미치겠네, 무기 때문에. 자, 도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환장하겠는 게 완전 극초반 무기, 그냥 판자에다 못 박은 거, 이거를 지금 아직도 계속 쓰고 있어요. 무기를 어떻게 좀 만들고 싶은데 아직도 이런 쓰레기를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이템을, 도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상인 왔으니까 거래 좀 해서 총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고철 한 개를 사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총이 단 두 발 쓰면 땡치는 그런 쓰레기 총이기 때문에 이 수제 샷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까 고철 하나 버렸구나. 어쨌든 아 진짜 환장하겠네. 테이프 하나 사둘까? 고철 한 개. 무기가 너무 도끼는 날은 사놨는데 아 여기서 긴 총열 판다. 잠깐만 이게 얼마죠? 450. 와 비싸. 450이라 무기 부품이랑 긴 총열 이렇게 두 개랑 또 아이템이 있어야 그 일반 샷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개를 사는 데만도 900이 드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자 어쨌든 수제 샷건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테이프 하나랑 900원 900원을 만든다라 시도해보자. 자 잠깐만요,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결혼 반지 이거 파는 게 아니다. 일단 냅둬보자. 그리고 오토바이벨 이거 말씀하신 거죠 아까? 빛나는 돌이랑 이런 거 팔다 보면은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조명탄 빵 고철 만들어진다면 쇠파이프도 필요 없는데 배터리 직물 인벤 업그레이드 아 저것도 사야 되는 바늘 밧줄 하나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염병 횃불 팔 게 그렇게 많지도 않네 막상 따지고 보니까. 자 이 정도밖에 없네요. 여기는 여기 상점에는 이 정도밖에 없고 거래를 해서 수제 샷건 팔아야 되고 빛나는 돌 알약 두 개 알콜 한 개 그 다음에 알콜은 뭐 벨 쓸 때 옮겨준다 했으니까 다 팔면 또 안 되겠고 요렇게를 판다 쳐도 500 얼마네요. 아 일단 그냥 수제 샷건 하나 쓰자. 수제로 하나 쓰자 그냥. 자 수제 샷건 이거 만들어놓고 비상시에 아까 그런 이상한 미친 괴물 같은 거 나올 때 그럴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다 장착하고 저거면 아마 문도 빨리 부수겠죠? 탄환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일단 요 상태로 오븐에 넣을 거 없고 가자. 그 집에서 죽으면 시체 회수 안 해도 되죠? 해야 되네? 헐? 우리 집에서 죽었는데 시체를 내가 꺼내러 가야 되네. 야 이거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막혀있는데 아까 걔한테 그 창으로 맞은 것도 억울하고. 시계 못. 그 다음에 사거리 넓은 무기 쓰는 애한테 두드려 맞은 것도 억울하고. 좋습니다. 일단 우리는 무기가 진짜 절실하네요. 쓰레기 무기를 어떻게든 바꿔나가는 게. 뭐야 뭐냐 너 이 자식아 니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서로 싸우고 죽이면 어떡해 임마. 이놈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착하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자, 이 고기 집 바로 옆이니까 고기 붓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꽂고야죠. 이거 또 안 끄고 갈 뻔했어요. 꺼야죠. 좋습니다. 저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상한 고기. 아, 조금 모자르네요, 조금. 살짝 모자르네요. 고기를 넣고 출발을 합시다. 자, 갑시다. 요번 목표는 이 마을. 저 미지의 마을의 남은 모든 부분을 다 간파하는 게 요번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 무기 좀 달아있는 거 저 수리는 안 해서 할게요. 저 반도 안 달았는데 저걸 수리하는 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일단 마을 갈 때까지는 그래도 횃불을 쓰자. 총은 위급할 때만 쓰고.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다크 우드라고 하는 호러 서바이벌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공포 생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어? 고철. 일단 이거는 썩은 버섯. 내가 다 아까 떨군 거. 그리고 여긴 이 죽일 놈의 엘크. 나의 녹용 100원짜리. 무려 100원. 저게 있으면은 사건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어? 너 아까 네 동포한테 내가 당했어. 너 아까 창든 네 동포한테. 아이고 이 자식이 어디서 좀 놀았나 보다. 너날 감히 때려? 이 자식이 병. 그 다음에 헝겊. 헝겊은 이따 합시고. 웃기는 게 있으니까. 아, 그리고, 그래.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이집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을, 그 조사할 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오, 좋아. 가솔린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잘 됐다. 가솔린? 뭐야. 이 집에 뭐 있구나, 지금. 개인지 사람인지가 있다, 이 집에. 아, 비 온다. 아, 비 와. 아, 비 와. 비 와. 사랑해, BYC. 비 와. 아, 그건 비너스구나. 미안합니다. 뭐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어? 집에? 뭐지? 입구가 없단 말이야? 자, 이 집은 이 경계에 묶여있는, 그니까 못 들어가는 집이네요. 이 겉에만 약간 겉핥기식으로 가솔린만 챙기는 그런 느낌의 집이네요,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괜히 왔네요. 아, 횃불 키자, 횃불. 아, 슈프트.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게임이 진짜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모두 가져가기. 한꺼번에 다 얻기. 그런 키가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짜증났는데. 슈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프트 좋은 팁입니다. 아, 흑표끝 전부. 예, 흑표야 뭐 원하신다면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을에 남은 두 개의 집을 다 탐색하고 울프맨한테 말 걸면은 잘했다 라면서 보상 주겠죠? 본인이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본인이 달라 그래야죠. 딴 분이 달라 그러면 안 되고. 아까 여기를 안 왔었거든요? 너 누구야? 여기 끝자락에 뭐 아이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논밭도 한번 뒤져보고. 이런 구석이 있길래 나뭐 좋은 거라도 가르쳐 줄줄 알았는데 뭐 정보용 NPC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냥 평범한 NPC 1인가 봐, 그냥. 전동 퀵표대. 제 마음이요? 제 마음은 미래의 제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없지만 미래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내려와서 쭉 가서 여기 이 집도 들어와야죠? 예? 네. 지금 여기가 아니고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만 여기부터 갔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였고 이쪽에서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였죠? 그 문짝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 죽여보자고요? 저는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생명체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아까는 시체를 제대로 못 뒤졌잖아요. 요번엔 좀 뒤져보자. 아, 이 밧줄 있어야 되거든요. 인벤 업글용 아이템인데 철사를 잠깐 놓고 밧줄 챙기자. 헝겊. 쉬프트 좋다. 아, 그 테이프 챙겨야 돼, 테이프. 테이프는 총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헝겊 버리고 테이프를 얻자. 이 분명 얘네들 중에 열쇠 한 개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없었단 말이지. 밧줄 한개 더.
열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아까 대충 다 뒤져보긴 했어요. 이거 피 다 까놨거든요, 아까 왔을 때. 한 대만 더. 됐어. 어, 사람이 있어! 멀쩡해. 넌 도대체 누구야? 5분. 아무것도 없어. 옷장. 와, 고기로 가득 찬 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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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야, 얘 좀 먹을 거 많이 쟁여놨네. 아, 이래서 밖에서 그렇게 고기를 달라 그랬구나. 이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알아서 먹어. 네가 뭘 좋아하던 간에 친데레져, 에?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저한테 대접해 주려고. 어? 옷장에 락핏? 락핏 없지. 못 만들지. 오호, 락핏 쓰는데 하나 또 발견? 그리고 이 안쪽은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곳. 여기도 마찬가지. 헝겊과 붕대. 아, 이 마을도 결국에 한 번 더 와야 되네. 이 마을도 결국 한 번 더 와야 되는 곳인데. 귀찮구만. 아, 이거 얘네 죽여서 고기 만들었나 보다. 이 시체 사람 고기인가 보다. 그니까 저거는 사람으로 만든 고기인가 봐요. 자, 어쨌든 이러면은 이 마을에 그리고 나머지 가야 되는 곳은 이 옆집이었죠. 그렇게 두 개 싹 챙겨서 나가면 끝났죠. 자, 이 집, 이 집까지만 보면은 이 마을은 끝나긴 하는데, 아까 그 락핏으로 열어야 되는 옷장과 고기 운반도 해야 되고. 역시나 인벤토리가 제일 문제네요, 이 게임. 이 게임 뭘 하든 간에 인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이거 뭔 소리냐, 이거? 이 지하에서 무슨 괴물이 사는 것 같은데? 이걸 부수기에는 좀 총으로 쏴버릴까? 아, 어떡하지? 분명 이 지하에도 괴물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 아마 다른 문이랑 같을 것 같은데 한번 쳐보자. 역시, 오, 뭐야. 아, 이거 안 단다. 이거 이벤트성 문이다. 부술 수 없는 문이다. 저건 무조건 열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렇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는다. 제일 문제는 그거죠. 키는 녹슨 열쇠랑 닭 배설물이 묻은 열쇠. 근데 둘 다 이미 사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얘한테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지금 문만 두드리고 있으니 정보 좀 주지. 자, 그렇다는 건 이 마을이 아까 그 옷장에 들어있는 거 아니면은 제가 다 뒤졌기 때문에 어디 뭐 놓치고 간 게 있는 거 아니면은 저 열쇠는 어디 딴 데 있다거나 뭐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놓쳤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 마을은 아까 그 두 개의 집 그거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늑대맨이랑 거래 좀 하고 락픽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딴 데 갑시다, 이제. 여기는 왔던 데인데 계속 오게 되네, 나도 모르게. 원하는 게 뭐야? 어? 뭐야? 땅 속에 있는 거대한 구멍? 이거 조사할 수 있는 거였어? 헐? 땅을 파게 날 좀 놔줘! 오, 다른 공간이 있네요. 저 안에 어딘가에 뭐 열쇠에 관련된 아이템이라든가 뭐 있겠네. 오케이. 자, 저길 들어가면 되는데 잠깐만, 제가 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잠깐만 딴짓 하고 가겠습니다. 그 트랙터 소년 있잖아요? 그 소년이 돌아왔는지랑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죽었는지 그렇게 방치돼 있는 사이에 죽었는지 그것만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자, 트랙터 소년은 없어요. 얘 왜 행방불명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까 그 스스로 위로하던 그 여자 좀비를 정확히는 만나러 왔고요. 아직도 잘 살아있네. 이건 뭐야, 근데? 뭐, 세수대야? 어, 붕대. 아니야, 너 가져.
아까 랜턴을 이렇게 냅뒀죠? 18, 13. 랜턴이 더 낫겠네. 이건 죽여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죽입시다, 이거. 아. 일단 지하까지만 갖다 죽이자,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아까 그 지하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딱 보고 죽일게요, 저거. 자, 지하 땅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젠. 아이를 낳기 위해 더운 물?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저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깨끗한 생각을 하다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군요. 그런 깨끗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 밝은 미래, 밝은 내일. 밝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누가 이런 지도도 없는 그지 같은 곳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자, 들어가겠습니다. 총도 있어요. 뭐야? 어? 아니, 지하 세계가 아니고. 뭐야? 아, 이거 그냥 귀한 워프 포인트 막 그런 거구나. 아, 뭐야? 어, 근데 돼지 농장이 마을 내에 그거를 체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위에 있는 거를 체크해 주는 거구나. 자, 어쨌든 이거 집으로 워프 시키는 통로네요. 아. 예. 네. 빨리 귀환할 때 쓰는 거네. 오히려 잘 된 거 같기도 하네요. 이러면 대신에 빨리 집에 와서 처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거네요. 저그의 그 나이더스 커널. 예,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자, 어? 각 게임마다 하나씩은 있다는, 하나씩은 다 있다는 바로 그 이동용 터널. 그런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철, 수제 샷건은 냅두고 온 김에 이거 수리도 해야겠네.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횃불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죠? 횃불은 혹시 조명탄은 얼마나 가는 걸까, 저거? 조명탄을 한번 써보기도 할까? 횃불 하나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대 한 개도 없으니까 붕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몇 개 못한 거, 아우 깜짝이야. 그런 거 아직도 되게 찝찝한데. 자, 결혼반 아니다. 오케이. 그 아, 맞아.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어, 이거. 무조건 해야지. 단축반은 뭘까 근데? 아, 뭔지 알겠다. 단축반은 이건가? 이거 할 때 더 빨라지는 건가? 어쨌든 됐고요. 가스병 이런 거 됐고. 오케이. 자,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늑대맨한테 갖다 볼게요. 아, 이거 한 개 더? 오케이, 이해됨. 지금 우리가 마을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늑대맨한테 보여주면은 뭔가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이거는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왜냐면 늑대맨이 저보고 마을을 가라고 시켰거든요. 이거 조사할 수도 있었어? 저보고 그 마을에 가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라고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 늑대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늑대. 남자는 다 늑대라던데. 바로 그 늑대. 는 뻘소리 죄송하고요. 귀신은 못 잡습니다. 영체 같은 거는 못 잡는 것 같아요. 생명체는 잡는데 영체는 아직 못 잡아요. 아마 제가 볼 땐 나중까지도 못 잡을걸요? 그리고 분명 돼지 농장을 표시해줬기 때문에 저기 안에도 뭔가 있겠죠? 좀 센 거 밟았나보다, 이거. 피 빨리 다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맞습니다. 얘한테 보여주면은 반응이 있겠죠. 아이템 보여준다? 닭 배설물이 묻은 열쇠. 내가 열쇠를 꺼낼 때 늑대의 동공은 흥분으로 가득 찬다.